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54절로 5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극복하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8장 54절로 5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가지 많은 슬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의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야기입니다. 견디기 힘든 극한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위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이로는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회당장이요, 가정에서는 사랑스런 외동딸을 둔 아버지로서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던 그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절망의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이제 겨우 12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외동딸이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 주시기를 간곡히 청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단자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교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야이로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모든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처럼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가지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합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 도움을 청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가서 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요청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자기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정말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분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주님과 손을 잡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며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 귀로 들려오는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절망에 처한 야이로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현실은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절대 희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시간이 흘러도 자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가질 능력마저 없어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도 그녀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절대 요동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떠들며 우는 무리들, 믿지 못하고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의 습성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절망 같은 시대에 영적인 바이러스에 의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시간을 잃었습니다. 물질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속절없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즉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떠한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음의 자리가 변하여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희망의 자리가 됩니다. 슬픔의 자리가 변하여 기쁨과 찬송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한평생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하고 슬픔에 처하고 고통에 처한 자들에게 희망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